었는데 그걸로 계기가 돼서 오늘날 막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히려 마음을 다 길게 가는 것 같은. 예. 예. 그때는 정말 말갈랭이 뭐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배한성 선생님도 연기가 꿈 연기자가 꿈이셨죠? 원래 영화 배우를 꿈꿨었죠. 오. 근데 영화 배우 하여튼 여섯 번인가 다 떨어졌어요. 탤런트 시험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목소리 배우 하자 그랬는데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정말 제가 스스로 한강에 가서 떨어지자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 소산한 구멍이 있다고 느낀 게 성우 시험이 있었어요. 응시했어요. 내 차례가 되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성우 시험 보는데 떨면은 떨어져요. 그 전에 원주 사자사 사당한다 저떠나다 이러면 떨어지죠. 떨어서 합격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른 이 대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10억 복권에 당첨이 돼서 공중전화로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야 돼요. 야야야야 뭐 당첨 10억에 다다다 당첨됐어. 그래서 합격했어요. 야. 마침 내가 떨릴 순간에 또 그 원고도 딱 맞게 그러네요. 떨어졌네요. 예. 정말 기적 같은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어지고 그랬죠. 진짜 인생의 터닝포인트네요. 그리고 선배님 만나가지고 선배님이 걔 뭐라 그러죠? 개주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집도 사고 잘 살게 됐죠. 예. 그런 거 하면 집에서 원하던 꿈과 예. 사실은 이렇게 예.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제가 가수로 있게 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 사실은 우리 집에서는 뭐 요란뻑적하게 반대하고 가수는 꿈도 못 꾸게 하고 학비도 안 주시니까. 그런데 그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이제 KBS에 계시던 선생님이 모든 걸 다 감쌌어요. 그 다음에도 가수를 계속 하겠다니까 우리 아버님만 모르시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눈치를 채셔가지고 방송국에 와서 막 항의를 하시는데 저희 남편이 당돌하게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을 하시지 왜 방송국에까지 와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 어머니 눈에는 그 남자가 이쁠 일이 하나도 없죠. 아주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위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나가서 하면은 잘한다 그러고 잘할 거라 그러고 용기를 주니까 그 제가 가수가 되는데 큰 전환점이 저희 남편 아니었나 이런 생각. 결국 남편이셨군요. 예. 김홍신 선생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아, 그럼요.